2015년 맥스A에서 데뷔한 아마넬린. 빼어난 미인상은 아니지만 비교적 큰 키와 귀여운 페이스, 그리고 발레와 요가 경력으로 다져진 슬렌더 몸매로 주목을 받았고, 첫 작품부터 신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스텝 전원을 매료시키며 업계의 대형 신인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이후에도 매월 출시되는 작품마다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리며 인지도가 상승하던 그때 돌연 활동을 중단하며 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나 했는데, 전격적으로 무수정 업계로 전향하여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여러 레이블에서 활동 중입니다. 아마넬린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작품에서의 그녀는 남다른 필과 리얼감을 주는 여배우로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페이스와 유연성이 인상적입니다. 최근에 신작 출시가 없어서 은퇴의 소문도 돌고 있긴 하지만, 아마넬린이 워낙에 작품 텀이 긴 여배우라는 점과 위즈가 지난 여배우들이 불규칙적으로 활동하는 업계의 특성도 있어서 팬들은 그녀의 신작을 여전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여배우는 요시무라 미사키입니다. 2013년 메이저 데뷔 후 개성있게 예쁜 얼굴로 알려진 여배우이며, 여러 작품을 하면서 인지도가 쌓여갔고 나름 매니아 팬층의 인기도 괜찮았는데, 잠시 텀을 갔더니 갑자기 무수정 작품에 나타나면서 팬들에게 반가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여러 개의 예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속사 문제 등을 포함하여 부침이 있었던 것 같으며, 어느새 데뷔 10년차가 되었지만 데뷔할 때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동안입니다. 디테일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여배우가 딱이다 싶을 정도로 작품 대부분에서 특유의 시선 연기를 볼 수 있고 공보다는 수가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여배우 말고도 무수정 시장은 더 이상 마이너라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꽤 많은 여배우들이 활동 중이며, 여기서 다시 역주행하여 메이저로 재데뷔하는 후지모리리오나, 캐리에서 활동했던 미우네 미스즈 등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자를 쓴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한을 가리는 건데, 법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다면 비전속 배우들은 차라리 50%의 개런티를 더 받는 무수정 시장이 더 낫다는 관점도 꽤 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2, 3년 전부터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FC업계에서는 심심치 않게 어린 여신이 탄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4대 대루킹까지 등장하며 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제작자 대루킹은 도망다니고 있다고 전해지는 거로 봐서는 이쪽 시장은 여전히 출연자에 대해 확실한 개런티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같은 업종이지만 업태가 좀 다른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